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돈을 엎으시고 그들의 양들을 내쫓으시고 또 바리새인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성품이면 가능 온유할까? 근데 성경은 가장 구약에 살았던 인물 가운데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소개해요. 그는 분노하였고 화를 내었고 돌판을 깨웠고 격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그가 3년 계시면서 결코 온유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항상 바르게 말씀하시고 충고하시고 마귀의 자신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태도도 우리가 생각한 그런 온유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약에는 모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생각한 그런 온유한 모습이 결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온유한 자가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일까? 온유한 자의 모습이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쓸 때 온유함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우리는 온유함 그러면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온유함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그 당시에 이 뜻은 비굴하다, 굴복하다 뜻입니다. 온유하다가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우리는 한글 성글로 온유하다고 번역했는데 그 당시의 온유한 뜻이 비굴하다, 굴복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썼어요. 그 이 사람이 참 온유해 그러면은 참 비굴한 자야, 항상 굴복하는 자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비굴하고 굴욕적인 삶을 누가 살았을까요? 당시에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천한 자들, 계급이 낮은 자들은 항상 비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요? 주인이 나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이 나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뭔가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내 생각과 안 맞아도 그냥 자기의 뜻을 굽고 접어버리고 그에게 굴복하고 순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종들은 비굴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뜻을 굴복할 수 없음, 굴복하고서 뜻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억울해도 손해를 보아도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비굴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굴하고 굴복하는 삶은 누구한테요? 당시에 종들에게 쓰여진 말이었어요. 종들에게 쓰여진 말.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삶이 억울해도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삶. 이 삶이 그 당시에 쓰여진 온유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 한 번도 자기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요? 주인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종된 삶. 이 삶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모세를 향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2장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주신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12장 보실래요?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앞에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자기의 부인 시뿌라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거예요. 왜 비방했을까요? 이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구스 여인은 애굽의 점령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애굽에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못 모르고 함께 딸려서 출애굽을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이 비방을 했는가 하면은 이 구스 여인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저주받은 민족, 굉장히 멸시를 당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여인을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여인을 데리고 살 수가 있는가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데리고 산 모세를 가리켜 대단히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여인을 데리고 살려가는 명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모세는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함께 살고 싶은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셔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부인을 삼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마치 종된 삶이죠. 자기 생각에 주인의 명이 부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보다 아름다운 여인, 내 마음이 맞는 여인을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말고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아 명하는 순간부터요, 자기의 뜻을 접고 자기의 생각과 틀리지만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종과 같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던 삶, 이 모습 보시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은 성품 자체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굴복을 시켜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기의 뜻을 접어놓은 사람,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꺼이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니 너는 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또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인생을 가리켜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온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쉼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내 짐은 쉽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뭔데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삶.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교회 같듯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뜻을 접어두고 모든 사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만 전하고 그 행동만 행했던 이 삶,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삶이 쉽다고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짐이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쉬울까요? 당신의 뜻을 접어두니까 쉬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계속 내 계획을 고집하고 야 꼭 십자가에 달려야 구속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라고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산다 그러면요,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자기 생각은 B기 때문에 항상 충돌할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쉬운가 하면 자기의 모든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멸시받으라면 멸시받는 것이고 그냥 따라갔더니 이 삶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가르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무거울까요? 자, 우리 인생의 삶이 왜 무거울까요? 혹시 뭐 저 혼자 어려운지 무거운지.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나는 어렵지가 않는데 무겁지 않는데 그 표정인데요. 뭐 사업을 하시고 교수하시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으니까는 삶의 어려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별로 마음에 멍에가 무겁지 않는가. 근데 실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삶을 가지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들, 특별히 믿는 자들은요, 우리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내 뜻이 죽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A의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직장 갖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느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명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이 육체는 내 마음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삶이 쉬울까요 여러분? 내 모든 자아가 죽으면 쉬울 수가 있어요. 기꺼이 십자가 질 수 있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 자아가 아직은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요. 이 삶이 쉽다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은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렇게 직장 얻게 되면은 항상 내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 삶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사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마음을 변하는 거죠. 나는 온유한 자야. 그 온유한 자가 뭐죠? 종된 삶. 내 뜻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모든 뜻을 접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삶. 그 예수님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뭐예요? 너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네가 삶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는 그러나 성령이 가만히 안 두니까는 내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고 마음에 싸움이 있지 않느냐. 이 삶이 너무나 힘들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어떡하냐고요? 내게 배워 나와 같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명하신 것 십자가 지라는 건 십자가 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정말 십자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신 분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형벌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분이 없는 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단절되어 그 끊겨서 버림받는 것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주님은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오시면 이 모든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피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만약에 주님의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이 고난의 잔을 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이것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이 바울이 표현했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보실래요? 2장의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배우라고 말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는 그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는 결단코 인생의 삶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모든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너는 결단코 이 삶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어려운가 하면 나의 뜻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너무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이 먹고 사는 문제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힘이 마음의 생각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왜 주의 뜻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 죽는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내 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짐은 쉽고 멍에는 가볍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실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이게 온유한 뜻이 뭔가 하면은 나의 모든 뜻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가 내 자아를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요 누구를 만나요? 도중에 시므이를 만납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 다윗을 보자마자 저주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장군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시여 내게 명하시면 내가 가서 죽이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답변해요? 그러지 말라.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고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게 받는 것이 옳다는 거죠. 반박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죽이고 싶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어떤 삶의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삶을 겪는 것이 옳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진짜 나로 하여금 고난을 받으라 하면 고난받는 삶,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지는 삶, 온전히 자기의 모든 저버리고 주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왜 쉬울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삶이요 어떤 자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심령에 가난한 자만요. 우리가 참 다 연관된 말씀인데 심령에 가난한 것은 내가 하느님은 나에게 원하는 삶이 이와 같은 기준이 있는데 내가 내 삶이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게 원하지만은 내 옛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갭을 느낍니다. 그 내가 얼마나 부족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내 마음을 찢고 내 가슴을 찢는 이 삶이 애통하는 삶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자만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 뜻은 모든 것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꺼이 그런 사람만이 애통하는 자만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만이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온유한 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느끼는 자만이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주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한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 무기력한 죄인 같은 삶을 마치 바울이 나는 성도라고 불리기에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자기를 신뢰하네요. 자기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신뢰해요? 하느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느님은 나에게 다른 걸 원하시거든요. 나는 보다 큰 도시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런데 나는 내 삶을 봤더니 이런 시골에 와가지고 별로 큰 직장도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항상 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삶 하고 싶고 조금 더 큰 도시 가고 싶은데 내 삶이 안 풀어지니까는 이 계획을 포기하니까 항상 내 마음이 불만이 있고요. 속상함이 있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평안을 못 누리는가 하면은 그런 내 계획대로 내가 보다 나은 직장과 보다 큰 사업과 보다 그런 데 가서 살면은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은 뭔가 내 삶에 어떤 기쁨을 주고 만족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정말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이 믿을만 하냐? 정말 너의 계획이 믿을만 하냐? 그 말입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주께서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을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삶을 주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 바로 이것이 이 직장이 바로 이 삶이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삶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왜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온유한 자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도 내 뜻이 굽히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세운 계획과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삶이 풀려야지만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족이 없고 항상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유하다는 말은 기꺼이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심령에 가난한 자이며 애통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이제 나의 계획보다는 주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인 줄 알고 그게 온전한 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물론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기 원해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이 모습이 나타날까요? 내가 주의 뜻 순종하는 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잘 몰라요, 이웃들은. 근데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나의 온유함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떻게 해요? 권사님,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우리 권사님 보면 참 온유하다. 이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도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말로, 야,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 항상 난 내 뜻을 죽여서 말을 해야지만 알 수 있을까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알아낸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난 너무나 무기력해요. 불쌍히 주세요.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항상 주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항상 주 앞에 긍휼을 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나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그러면요, 너 못났다 그러면은 인정하는가요, 여러분? 인정 안 해요. 하느님 앞에서는 인정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그 삶을 인정 안 하거든요. 누가 나에게 너 못났는 그러면요, 마음에 그냥 자존심 상해 막 분노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 왼수가 돼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마음을 푸는데 우리는 술 한 마셔서 그런지 마음에 꽁해가지고 이 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이렇게 못났다 생각하면요, 아주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 마음이 안 되면 술 마셔야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풀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앞에 온유한 자가 못 되는가 하면 실제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주 앞에 인정을 해요. 내가 죄인인 거, 못난 거 인정합니다. 정말 죄인이 계속 인정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잘난 사람을 보이기 원하니까요. 난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예배 드리고 헌금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온유하다는 평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정말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가 온유한 자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야, 전복 참 못났어 그러면 예, 제가 못났네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실제 우리의 성도가 이게 인간의 실에 남아있는 자존심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갖는가? 여러분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피조물이 새롭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피조물들입니다. 믿는 성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는가 하면은 아직은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갖게 되는 것인가? 갖게 되지만은 그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열매는 맺긴 맺었지만은 아직은 먹을 수 없는, 이제 눈에 보일 만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어떤 경건한 삶이 계속 받고 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이 열매가 아름답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온유가 나와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자마자 먹을 만한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열매는 조금 가졌어요. 그러나 아직은 먹을 만한 열매가 아니에요. 남에게 유익을 주고 신앙의 덕을 세울 만한 아직 그런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먹을 만한 열매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경륜? 신앙의 경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이 함께 나눴듯이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고 18년 동안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몰랐어요. 그냥 사도라고 당당히 소개합니다만 갈수록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갈수록 그가 겸손해지거든요. 그 처음에 그런 열매가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경륜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온유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가 어땠어요? 다메섹 예수를 처음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 의지에 강했어요. 당장 다메섹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아랍에 보내서 3년 동안 공부를 시켜요. 다시 공부를 끝내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다메섹입니다.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리라 거절당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도 거절해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 내가 만나 예수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냥 달려갔습니다만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거절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가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모든 성경을 안 자가 되었고 열정이 있는 자였고 열심이 있는 자였어요. 이제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자기 뜻대로 계획을 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근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부인치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쓸 수가 없는 거야. 실은 바울만큼 모든 준비가 된 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을 능통한 자인데 열심도 있죠. 주님 만나서 직접 말씀 배웠죠. 그러나 주님은 안 쓰시는 거야. 자, 언제 쓰시는가요? 그가 7년간 다소에 보내버려요. 거기에 처박아 놓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게 하고 싶은 계획과 뜻이 많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고향은 자기의 부모와 친지가 있는 곳인데 어릴 때부터 이 바울을 아는 자야. 그가 예수를 증거하면 또 배반자라 그럴 것이고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다 가족들은 믿지 않거든요. 가족이 힘든 것이거든요. 항상 어린아이를 보니까는 7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그런 한 번도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년간 뭘 배웠을까요? 자기 뜻을 하나는 꺾어 나가는, 그리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주의 뜻을 찾는 그 삶을 거기서 7년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다음에 다소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 가서, 바나바 맞죠?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나바 가서, 바나바? 바나바. 예, 이해하세요. 제 나이가 되면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거기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안타깝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 정의상 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 교수하다가 갑자기 학교 잘려가지고 시골에 처박히게 되었는데 가장 친하게 친구, 아는 친구가 지금 어느 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반응이 뭐예요? 당장 전화하죠. 야, 친구야, 나 여기 있다. 야, 혹시 강의할 거 없냐?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교회가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바나바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의 안부를 정하면 나를 불러가지고 함께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나는 성경을 저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의 교회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7년간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를 끌어다가 그게 보내시면 가는 것이고 주의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이 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목회하자. 그래서 함께 가서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어떤 평가가 나와요? 그때서야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전에 말씀을 모를 때에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뭔가 안 뭔가 다른 자라고 했는데요, 1년간 바울의 가르침 받아서 그때서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그때 모든 이방들이 뭐라 그래요? 안디옥에 가서 이때서야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년간 실은 자기의 모든 뜻을 이제 굴복시키고 주께 나를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안 부르면 평생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 그게 바로 5년자가 삶을 살게 된 거죠. 물론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니에요. 그 1차 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자기가 전도 계획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 가장 피해를 본 자가 마가입니다. 얼마나 빡세게 돌았냐면요, 마가가 힘들어가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대말 표현하면 너무 빡세게 도는 거예요. 바울은 병들고 그래서 마가가 도망갔어요. 근데 2차 때 어때요 여러분? 2차 가려고 갔더니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가자 그럽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싫다는 거죠. 야 얼마나 고생길인데 야 이렇게 힘든 길은 내가 믿음이 있는 자 가야 되는데 야 그때 마가는 도망갔지 않느냐,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혼자 복음 전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나에게 유익한 자다. 가장 자기의 힘을 주고 유익한 자라고 마가를 평가해요. 그가 누가 키웠어요? 바나바가 키운 거예요. 바울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뜻에 이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 믿음도 있고 강건하고 어떠한 핍박에서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차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요? 2차 때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가하기 원했어요. 처음에 1차 때 복음을 전단 아시아의 교회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시아로, 아마 됐으면 아마 어디 갔을까요? 중국이나 한국도 왔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를 막음에 그럽니다. 정말 아시아의 복음을 증가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바울의 표현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기를 힘쓰거늘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아서 못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전히 자기의 계획과 뜻을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성령에 막아서 어떻게 해요? 그가 원치 않는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그가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뜻이 꺾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차 전도행 끝난 다음에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싶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끝나고 곧장 로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한 가지 미션을 주었어요. 너 그냥 로마로 갈 수가 없어. 너 3차 전도행 하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헌금했지 않느냐. 헌금을 왜 했는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나가지고 다 굶어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인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건 육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 헌금을 전해줘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왔고 수많은 교인들이 바울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받은 환상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환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막는 거예요. 너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물을 그들에게 전해라고 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왜 전해야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 헌금을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해 주었는데 그들이 헌금을 받게 되면 이방인 교인들을 인정하게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알고서 기꺼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은 다 막았어요. 죽을 수 있다, 핍박을 당한다, 고난받는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 주의 명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예루살렘 안 들리고 로마로 갈 수가 있지만은
비록 이 글이 주께서 핍박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명하셨으니 이게 3차 전도행 끝날 때 나타난 현상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 신앙생활을 경륜에 쌓아서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의 뜻을 적고서 주께서 그것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명하신다면 종과 같이 기꺼이 순종하는 삶, 이게 온유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의 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한두 번 제가 이야기했는가요? 여기 누가 있는가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우리 뭐 그래도 권사님은 워낙 천사 같으셔서 비유 안 들고,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이제 50대 중반 되죠, 그죠? 맞아요? 예. 천사 같아요? 천사 안 같아요? 천사 같아야 돼요. 지금 몇 년 예수 믿었어? 한, 그것도 됐죠, 그죠?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천사가 돼야 돼요. 신앙 경륜이 있으니까는.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환한 광명이 비춰야 돼요. 예수를 믿어, 그만큼 오래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먹은 먹을수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을 때 20대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젊은이 있잖아요. 정말 이때는 몸 안 가립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몸을 때울 수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전도하기도 두려워지고 좀 나가기도 싫어하고 점점 성깔도 사나워지고 점점 판단도 더 비판도 많아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사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 제가 천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천사가 못 되고 있거든요. 마음이 한번 욱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꼭 이 경륜, 어떤 이 신앙의 성숙이 경륜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시간의 흐름을 흐를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이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숙한 모습을 이 시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내 마음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그죠? 내 마음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내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성령 충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임재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살던 사도들이요, 성령이 충만하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옥에 갇혀도 담담히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이 그를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는 자기 생각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나 자기를 돌로 쳐주는 자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궁히 여기소서. 저들은 저들의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온유함, 그때 그 온유함과 이 사도들의 그 담대함은 정말 신앙의 성숙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데 이와 같은 충만한 베드로도 나중에 안디옥교회에 있을 때 그가 안디옥의 사도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방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이 혹시 들켜서 혼날까 봐 그 담대했던 베드로가 왜 도망가는가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치 않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내가 아침에 깨어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런 자는 오늘 충만한 온유한 삶을 나타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주의 뜻대로 내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의 모습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요, 내일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바가지 긁어요. 욱하는 감정이 나와요. 아니 어제까지 천사였는데 갑자기 오늘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온유함,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가 이 순간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 내가 주님과 깊은 동행 속에 있다 그러면은 내 삶이 하루순간에 천사가 되고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요, 모든 게 주님께 맡기게 되고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한 열매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내가 인식을 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찬 이 삶을 산다면요, 내가 오늘 온유한 삶의 모습을 기꺼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온유함은 몇 마디 못했는데 아직 12시 안 됐네, 그죠? 난 초가 지금 초가 20초가 가지고 난 20분인 줄 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나? 야, 조금 더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요. 땅이 뭘까요, 여러분? 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땅의 기업. 여러분, 실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지 약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뭐 망을 좀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땅을 차지하는 거지. 근데 오늘은 온유한 자, 굴복하고 내가 비굴하게, 뭐 이 비굴한 뜻은 옳지 않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굴복시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한다. 자, 땅을 차지한다,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큰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아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그냥 일곱 바퀴 돌아, 여리고성. 자기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과 전력을 저버리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종과 같이 그냥 일곱 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그들이 어떻게 땅을 점령했는가? 주의 뜻을 붙잡고 뒤에 따라서 일곱 바퀴 돌았을 뿐.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상징은 뭐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상징은 천국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거한다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 정말 나의 모든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통치받아 살아가는 삶, 이게 천국이고 바로 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기 원하는데 자기의 계획에 살아있으면 통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은 100% 자기의 뜻을 접고 부인하고 100%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바로 이런 자가 천국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 이와 같은 성품이 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야. 이 땅의 삶을 비유한다면은 가나안 땅의 점령은 세상을 점령한 거야. 그 땅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을 갖게 되었는데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쳐부십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땅을 점령한다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적과 싸워서 승리한다, 세상을 이겼다 뜻입니다. 네가 정말 온유한 자의 삶을 된다면은 네가 모든 뜻을 저버리고 주의 뜻만 붙잡고 산다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강해야지만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뜻을 굴복할 때 그때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진 모든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뜻을 저버리고 온유하게 주의 종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음 안에 감추어진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리게 될 것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천국의 삶을요, 우리의 뜻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온유한 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 받은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아무리 배고파도 양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면 먹는 거고 물 주시면 먹는 거, 없으면 못 먹는 거고. 40년간 훈련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그냥 발걸음 움직인 삶의 40년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가 가나안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배경 두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정말 주어진 땅의 충만함, 가나안 땅의 삶, 이 천국의 삶, 구원 안에 주어진 모든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구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온유한 자만이. 주의 뜻을 붙잡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시고 오늘 심령의 가난함을 날마다 느끼시고 애통하시는 가운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계획과 내 힘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모든 걸 저버리고 주의 뜻을 붙잡고 주께서 명하시면 이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장 놀란 축복인 줄 알고 순종하시면서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땅을 기어로 받을 수 있는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에 믿는 백성들에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이 땅의 사람이 생각하는 부드러운 자 온한 자가 아니라 기꺼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비록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온유한 자의 삶이며 이와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 날마다 산 가운데서 이와 같은 온유한 성품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삶을 위하여 날마다 늘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신앙의 훈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반다고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에게 복음 안에 주어진 놀라운 땅의 기업의 축복들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